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좀 특별한 차 가져왔습니다. 습식 준설차인데요. 2013년 9월에 등록한 대우 노부스 16톤 습식 준설차입니다. 이텍에서 제작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차급입니다. 3,600km 실주행했습니다. 저희 가져올 때는 3,500km였고요. 가져오면서 조금 더 늘어서 3,600km 탄 신차급입니다. 차량 살펴보면요, 노부스 390마력짜리 16톤 차량에 올라가 있고요. 알미늄 휠에 타이어 또 프레임 상태도 신차급. 제가 자꾸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차량 습식 준설차 이런 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준설차 매매를 여러 번 했지만 이런 차량은 처음 보는 차량입니다. 13형 라벨부터 있고요. 차량 내부 보시면 정말 비닐도 벗기지 않은 신차급의 컨디션입니다. 보시면 비닐 상태 그대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부 상태가 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리되지 않은 차량은 아닙니다. 이 차량은 회사 내에서 사용했던 차량이고요. 시트도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내부 상태 보시면 내부에 어디 흠잡을 데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차는 지금 차량 입고돼서 아직 세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상 찍은 거니까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데 요거 저희가 배터리 때문에 빼놓는 거고요. 계기판 보시면 여기 보시면 3,623km 지금 찍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수할 때 3,500km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이건 준설 장비 작동하는 PTO 패널입니다. 또 차량 외부 상태도 한번 둘러보고요. 차량 뭐 실내는 그냥 뭐새 차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습식 준설차 제작하려면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요거 저렴한 가격에 신차급으로 컨디션 좋은 습식 준설차 필요하시면 이 차량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준설 장비 컨트롤 박스도 어디 벗겨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또 뒤쪽 탱크 작동하는 밸브나 이런 것들, 또 유압 그 펌프, 또 진공 펌프. 예, 진공 펌프도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실제 돌려보면 뭐 진공도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나오고요. 또 공기 흡입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진공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뒤쪽 프레임 보시면 프레임도 깨끗하고 판스프링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모두 다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텐으로 이렇게 탱크가 양쪽에 있습니다. 자, 물탱크 조그맣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밖으로 슬러지, 예, 그 액상입니다. 거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 물로 된 액상 슬러지를 뽑을 때 옆에 다느라고 그 유압 펌프 달려 있고요. 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세척하느라고 별도의 세척 펌프. 예, 우리가 농약 칠때 경운기나 이런 데 달아서 쓰는 소형 고압 펌프 하나 달려 있습니다. 물론 복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정 펌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세척하기 위해 쓴 거고요. 타이어 보시면 제가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 트레이드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거의 90% 이상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여기 경광등이나 또는 호스 이런 거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실사용 거의 안 하신 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년에 2회, 예, 공장에서 1년에 2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도 짧고요. 더군다나 이 차량 같은 경우 뭐 13년식이니까 실제 사용한 거는 뭐 20회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로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진공 아까 말씀드렸죠? 진공 조절할 수 있다고. 저 흡입관 저기서 밸브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면 흡입하는 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차량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자, 엔진이나 미션 아주 상태 좋고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스텐 파이프, 예, 요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그 슬러지
저수조 여기에 물을 땡길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뭐 사용을 아예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자, 준설 장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뒤쪽에 그 쐐기라고 있습니다. 쐐기 열어주고요. 그다음에 뒷문 덤핑해서 개폐해서 한번 탱크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살펴보면 내부 상태는 뭐 먼지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바닥에 그이 회사에서 썼던 건데 회사에서 그 이제 슬러지, 액상 슬러지 썼던 부분이라 거기에 묻혀 있는 거 조금씩 이제 남아 있는 거 정도지 나머지 뭐그벽 쪽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뭐 새차 뽑았을 때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은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 안테나 유압 실린더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복합식 준설차처럼 안테나 실린더가 되어 있고요. 아주 덤핑 상태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 뭐 유압유나 이런 것들 흘러내리는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실린더 완전히 올리면 실린더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거는 빠르게 내릴 수 있게 별도의 밸브를 달아놔서 그걸로 내릴 수 있는 빨리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진공 흡입되는 거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속에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촬영하고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저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속으로 하고 뒤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어 밸브, 에어 그 진공 빨아들일 수 있는 밸브 좀 그것도 좀 열어놓고요. 대신에 뭐 아주 그 부드러운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빨대나 이런 것들이 하나 있길래 그거 가지고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진공 아까 보시면 밸브 돌아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벨트 잘 돌아가서 진공 잡히고요. 탱크 용량은 11,300kg입니다. 11,300리터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 빨려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실제 이거 조금 더그 밸브 좀더 열고 하면은 훨씬 더 강하게 빨아들이는 거볼수 있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대봤는데 제가 막 흔드는 게 아닙니다. 손이 그 빨려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저 빨대인데 좀 강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보면 그 밸브 흡입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좀더할수 있지만 제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차를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실제 이제 이 차를 구매하시거나 가져가시는 분들은 와서 직접 시연해 보시고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고요. 차량이 바로 입고돼서 제가 영상을 찍는 부분이고 입고되기 전에 사실은 이 차량 보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한두분 정도 와서 보셨는데 차뭐 차에 대해서 흠은 잡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용도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복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건식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이런 차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허가용 준설차나 이런 것들도 찾으시고 하는데 제가 준설차 여러 대 매매도 해보고 했지만 정말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준설차 필요하시거나 그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 매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특트럭 장원준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